울산 남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난에 준하는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화재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주상복합 건물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은 127세대 400여 명. 울산시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하루 숙박비 6만 원, 끼니당 식비 8천 원을 2주 동안 지원했습니다. 사회 재난 상황에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구호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화재 피해 주민들도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 4천여 건 가운데 2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서울과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그 야밤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좀 채워주세요. 어렵잖아. 그죠? 카드도 없이 아무것도 못 나왔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우리 하자.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사실 재난이 어디 소득 보고 옵니까? 화재 규모나 소득에 상관없이 화재로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시민 누구나 숙박비로 하루 6만 원씩 닷새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원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뒤 시가 숙박시설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추경 예산이 반영된 5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